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Final Cut에서 연기 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기 나는 효과도 저희가 이제 별도로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을 쓰지는 않고 오버레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연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 오버레이 방식이 좋은 게 Final Cut뿐만 아니고 뭐 프리미어나 아니면 스마트폰 비디오 편집 앱이나 오버레이만 할수 있으면 어디에서나 쓸 수가 있고 또 플러그인이나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형해가면서 쓸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레이 할수 있는 영상 소스들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영상을 좀더 풍성하고 어떤 특정 분위기에 맞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연기 나는 효과를 위해서 이 연기나는 영상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영상에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버레이 방식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다뤘던 주제여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자, 우선 이 연기나 오버레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원본은 이렇게 까만색 배경에 이렇게 연기만 나오는 이런 영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를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운로드는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4K가 지원되고 연기 오버레이를 쓸수 있다. 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은 바로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4K Fog Overlays라고 해서 이런 폴더가 하나가 있고 이 안에 2 1 개의 연기 나오는 오버레이 할수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연기 나오는 방향이라든지 연기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르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하나씩 보시면서 어떤 스타일이 내 영상에 잘 맞을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레이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다운로드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편집한 영상 클립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은 지금은 2층으로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영상 밖에 안 나오도록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인스펙터에서 오퍼시티를 조금 줄여주면 은 밑에 깔린 영상이 나오면서 연기도 나오는, 연기가 조금 나오죠?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으면 은이 오퍼시티 값을 올려주면 되고, 연기를 좀 적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제 오퍼시티 값을 내려 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버레이 영상 자체의 색깔이 까만색이 지금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연기나는 오버레이를 하면은 영상 자체가 살짝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버레이를 켜게 되면 살짝 어두워지죠 이런식으로 자 이것은 이제 이 오버레이 하는 영상 배경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이 약간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연기 나는 연출이기 때문에 뭐 조금 어두워도 분위기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영상에도 클립에도 이렇게 연기를 넣어주고 좀 뒤에 영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오퍼시티를 좀 줄여줍니다. 자, 이러면은 밑에 깔려 있는 영상도 잘 보이면서. 마치 이제 영상, 영상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이런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버레이 한 영상 자체를 속도를 이제 조정을 해, 해가지고 2배속으로 할 수도 있고, 슬로우를 걸 수도 있는데, 슬로우를 걸면은 이제 이 연기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일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패스트를 걸어가지고 2배속으로 바꾸게 되면 영상이 연기가 조금 빨리 흘러가는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영상 클립 원본이 어떤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 연기나는 영상을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느리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조금 어두운 영상 아니면 뭐 클럽이나 야경이나 조금 분위기 있고 아니면 다큐멘터리스러운 영상 만들 때이 연기 효과를 조금 써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오버레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자신의 영상에 잘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